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정규증명 서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증명 서류 종류에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라고 했죠? 그 세금계산서를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나타났는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종이, 그다음에 전자, 계산서도 종이, 이제 수기로 하는 거, 그다음에 전자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 좀 독특한 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물건 사고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발급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사연이 있겠죠. 뭐 싸웠다든지, 또는 이제 해준다 하면서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동대문.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동대문 시장 때문에 나왔어요. 예. 옷 잔뜩 사서 돈 주고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했더니 도망다니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면서 난돈 주고 물건 샀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 그래놓고 세무서 가서 따지는 거예요. 세무서 입장이 답답하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아예 이 규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발급해달라 해서 안 해주면 당신이 나한테 신청하시오, 국세청이. 그러면, 아, 그러면 되겠구나. 이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볼 거는 이건 이제 수기,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데, 이제 세금계산서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 먼저 영수증. 먼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물건을 받고 할 때, 이제 먼저 이건 발행하는 입장이에요. 발행하는 입장에서 내가 먼저 돈을 받고 이제 물건을 줄때 돈을 먼저 받았으면 돈 먼저 받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죠. 그럼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청구서. 청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계산서 보면은 영수하고 청구 이두 개를 클릭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청구서의 역할로 해서 세금계산서 먼저 발급을 해주면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수량하고 단가가 있어요. 표시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거래명세서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금계산서 받으면 이거 부가세 신고할 때 10% 부가세 지불한 만큼 매입세 공제라고 공제를 해줘요. 세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종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해야 돼요. 5년간. 이런, 에, 좀 피곤하죠. 그래서 편하게 나온 게 전자 세금계산서. 잃어버린 경우도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발행을 해도, 예전에는 이제 종이 또는 종이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둘다 됐다가 이제 무조건 발행은, 법인은 발행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거래처가 법인이다 그러면 종이가 아니라 무조건 홈택스 조회해보면 나오겠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우리가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제대로 됐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럼 그 제대로 됐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죠? 그 말은 필요적 기재사항. 그 세금계산서에 정말 중요한 내용, 이제 법에서 규정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이건 세금계산서가 아니다,